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2016 Total Eclipse가 되겠습니다. 자, Eclipse라는 거는 그 개기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Solar가 붙었기 때문에 개기일식, 태양과 관련된 현상이죠. So what is a solar eclipse? 과연 개기일식은 무엇일까요? A solar eclipse occurs when a new moon gets between the earth and the sun 이라고 했네요. 자, 개기일식은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라는 거죠. 자, 언제요?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 뒤에 나와 있죠. New moon이, 자, 뭐 우리가 한자로 치면 신월 이럴 수 있겠지만 초승달의 그런 상태가 되겠죠. gets between, 자, 위치를 보니까 between the earth and the sun 되겠습니다. 태양과 또 지구 사이에 이 달이 끼어드는 위치가 되었을 때라는 거죠. For a total eclipse, 완전한 일식을, 개기일식을 위해서는요, the moon has to be at its closest orbit to the earth. 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궤도상에 있어야만이 이것이 딱 삼박자가 이렇게 어우러진다는 거죠. So it appears to be larger than the sun. 자,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어야지 우리 가까이 있는 게 더 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여야지만이 바로 이 달이 태양보다 더 커다랗게 보이기 때문이죠. Otherwise, it's known as a partial eclips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closest orbit이 아닌 경우에는요, 약간의 total eclipse하고 대비해서 부분적인 개기일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This natural phenomenon, though fleeting and rare, is always highly anticipated. 자, 이 자연현상은 바로 이게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던 total eclipse가 되겠죠? 자, 비록 fleeting, fleeting이라는 건 순식간에 확 지나간다는 의미고요. And rare,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진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람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죠. 이유는요, because it is usually only visible by people in a narrow section of the earth.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걸 제대로 확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로 이 지구상에서도 특정 어떤 좁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 때문입니다. The first and only total eclipse to occur in 2016 was visible for only a few minutes on March 8th or 9th, depending on where you lived. 자,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2016년도의 개기, 온전한 개기 일식은요. 자, 뭐 정말 몇 분 동안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구의 전체 그런 약간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depending on where you lived,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3월 8일 혹은 9일 정도 즈음에 몇 분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포착할 수 있는 현상이었던 거죠. Only residents of the Indonesian islands of Sumatra, Borneo, Sulawesi, and Halmahera were able to view the full celestial event. 자, 이 럭키한 사람들은 바로 주로 인도네시아 지역의 사람들이었군요. 수마트라섬, 보르네오, 수알웨시, 할마헤라 이쪽에 사는 거주민들만이 only 볼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 full celestial event. 완전히 이 자연, 천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Celestial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개기일식을 그들이 잘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People in southern and eastern Asia, northern and western Australia and Hawaii only saw a partial eclipse. 이들은 약간 full 이벤트를 다 즐겼다면 다른 지역을 볼까요? 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호주에서, 호주 혹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죠? 북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무엇만 봤을까요? 그 이클립스를 보긴 봤는데, partial, 부분적인 현상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Most people of the world had to be content with viewing it on their computers or other devices.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 세계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만족을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Had to be content, right? 컴퓨터라든지 뭐 다른 개짓에서 그걸로 사진으로나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Total solar eclipses are useful to scientists because it gives them a chance to conduct research to solve mysteries such as why the sun is so hot and why solar flares occur. 자, 이 total solar eclipse. 자, 완전한 계기 일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학자들한테 특히 이제 이것이 유용한 정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현상은 과학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기회가 될까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우주나 천체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미스테리가 있을까요? 왜 태양은 그렇게 뜨거운가? 무슨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right? 그 온도라든지 그 지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뭐 궁금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태양의 그 flare, 이 flare라는 거는 굉장히 그 타오르는 그 불길, 확 이렇게 뭔가 섬광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 solar flare가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미스터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ext time a total solar eclipse is expected to occur where you live, make sure to protect your eyes with special glasses so you are protected from eye damage caused by the radiation and ultraviolet rays from the reflections. 자, 다음번에 혹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이 전 완전한 태양의 계기식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꼭 이걸 한번 해보세요라는 거죠. 일단은 특별한 안경으로 눈을 보호를 하시고요.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 글라스가 필요할까요? 자, 태양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하지만 우리 눈을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반사를 통해서 어떤 방사, 레디에이션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또 자외선으로부터 눈이 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글라스를 쓰고 이거를 관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diation fleeting occur orbit and flare. 자, 방금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다 각자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은 했는데요. 문장 속에서 한번 이 의미, 정의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 발생하다. 이게 뭐였죠? That's correct. To occur, 어떤 일이 happens, 일어난다라고 할 때 쓰는 거죠. Number two, lasting only a short time. 굉장히 짧은 시간만 지속이 되는, 즉 순식간에 획 지나가는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That was fleeting. 막 그냥 눈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것 좀 다소 긴데요. 개념을 얘기하는 우리 앞에 article 보니까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The curved path that something such as a moon or a satellite follows as it goes around something else. 자, 예를 들면 뭐 planet, 행성과 같은 뭔가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도는 그들이 그리는 곡선의 길, 우리가 이런 걸 궤도라고 얘기를 하죠. That is in English an orbit이 되겠습니다. 자, number four. 자, the light, a light that shines brightly and briefly. 갑자기 우리가 확 빛이 뭔가 이렇게 조명탄을 쏘듯이 섬광이 확 환하게 타오르는 그 불빛, 이런 걸 우리가 아까 solar flare라는 표현에서 나왔는데 그런 것 자체는 flare라는 표현을 쓰죠. Number five. 자,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A type of dangerous and powerful energy that is produced by radioactive substances and nuclear reactions. 우리가 이제 원전, 뭐 무슨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꼭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무엇일까요? Radioactive substances. 방사능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 반응, 이러한 것들이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산출되는, 발생하는 위험하고, 그치, 좋은 게 아니죠. 굉장히 powerful한 에너지를 일컫는 말은 of course it's radiation, 방사능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